이런 행사는 처음 참여해봤는데, 전 재밌었어요. 그래서 다음에 또올수 있을까 궁금해요. 사실 그 전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제가 그 레드카펫을 걸어왔다는 거를 전투적으로 몰랐어요. 했을 때쯤에 내가 돌았던 게 그게 카펫이었구나 하느라. 그래서 저는 대만 자주 왔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저는 항상 촬영하러 일하러 왔었어요. 맛있는 반찬, 음식. 그래서 그냥 대만 간식 좋아해서 사실 한국 돌아가도 좀 생각나요. 근데 야채 채소 요리가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적응이 잘합니다.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대만에 진짜 뭐 시집이라도 오게 되면 쭉 살지 않을까? 저는 친절. 그러니까 성향이 원래 자체가 친절하고 호주하고 따뜻하고 저는 얼굴은 안 봐요. 근데 요즘 한의사 와요. 근데 츄리더 친구들 한명한명 성향이 차이라기보다 한국은 츄리더 할때 거의 뭐 야구는 5명에서 6명? 많으면 8명 들어가는데 여기는 막 13명씩 이렇게 하고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 약간 좀 시끌벅적하고 더 활발한 것 같아요. 그거는 근데 뭐지 아실까요? 스페인어 아니지 않을까요? 아니요. 그런 거 아닙니다. 없습니다. 우리 빼요. 모두 다 알아요. 근데 아무래도 저희 팀에 이제 한국 자리 너저 말고도 2명 더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호동이랑은 그저께 같이 밥도 먹었어요. 타이페이에서. 제가 모든 것을 다 적응할 수 있지만 진진이 아직도 그렇군요. 근데 큰 지진 있을 때마다 저 있었어가지고 오늘도 지진이 났거든요. 그래서 어서 와요. 차 없어요.